바쁠 땐 사는 게 쉽지 않죠? 이해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려니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거기까지 갔다가 운동하고 다시 집에 오고 해야 하잖아요. 이동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아무런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10분 전신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건 바닥에서 좀 더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매트뿐이에요. 그 정도는 갖고 계시죠? 자, 그럼 소개는 이쯤 해두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1번, 팔 벌려뛰기. 팔 벌려뛰기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피를 돌게 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에요.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팔 벌려뛰기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팔은 몸 양옆에 둡니다. 이제 다리를 벌린 채로 점프하면서 머리 위로 박수를 쳐주세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시 점프한 후 시작 자세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요. 이 운동을 1분간 한 다음 곧장 다음 세트로 넘어가 주세요. 운동하는 동안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작 사이사이에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시계축 런지. 기본 런지에 약간 변형이 가미된 운동입니다. 앞이나 뒤 한쪽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양쪽 모두를 향해 움직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허벅지, 둔근 전체를 사용하게 되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똑바로 서서 양발을 붙이고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오른 다리를 뒤로 빼고 발끝으로 착지해 주세요. 이제 무릎을 굽혀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하면서 코어 근육과 둔근은 긴장을 유지합니다. 몸통은 굽히지 마시고요. 허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운동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몸을 정면을 향해 밀어주면서 왼쪽 다리를 펴고 오른쪽 다리를 시계추처럼 앞으로 움직입니다. 서 있는 상태로 멈추지 말고 그대로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뻗어 다시 무릎을 굽힙니다. 이번엔 왼쪽 무릎이 바닥에 닿겠죠? 다시 말하지만 코어 근육에 계속 힘을 주면서 등을 곧게 펴야 합니다. 몸을 뒤로 밀어주면서 한 세트를 더 해주세요. 이 동작은 달리기 전 머뭇거리며 준비 운동을 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30초 동안 반복하고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30초간 반복해주세요. 3번, 포즈 스쿼트. 평범한 스쿼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에 움직이는 동작까지 더해줄 겁니다. 허벅지의 뒷근육과 앞근육, 둔근이 불에 탈 듯이 아픈 게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똑바로 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는 뒤로 쭉 빼서 스쿼트 자세를 해주세요. 등은 곧게 펴주시고 발꿈치는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앉아주세요. 상상의 의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스쿼트 자세를 잡으면 그대로 3초 기다리세요. 이제 의자가 사라진 걸 느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작 자세로 돌아왔다가 다시 반복해주세요. 10번 정도 반복하면 의자가 없다고 믿게 되실 겁니다. 4번, 등산 트위스트.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운동은 여러분의 코어, 복근 그리고 약간의 엉덩이 근육도 단련시켜 줄 겁니다. 손바닥이 어깨 바로 아래 지점에 오게 하여 팔굽혀 펴기 자세를 하고 하체의 무게중심을 발가락에 실어줍니다. 왼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몸을 돌려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이 닿도록 해주세요. 다리를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꿈치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산을 조금 더 재밌게 오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동작을 30초 동안 반복해주세요. 5번, 버피 운동. 방금 다른 데로 시선 돌린 거 맞죠? 그러지 말아주세요. 버피가 포함되지 않은 운동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운동은 빠른 속도로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고 그토록 원했던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줄 겁니다. 어쨌든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엉덩이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무릎을 굽히고 양손은 바닥에 대주세요. 다리를 뒤로 차서 팔굽혀 펴기 자세를 잡고 그대로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바닥에 닿을 만큼 팔꿈치를 굽혔다가 다시 힘차게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데 이때 다리를 몸쪽으로 가져옵니다. 다리의 힘을 이용해 다시 점프하고 손은 하늘로 쭉 뻗어주세요.
발이 바닥에 닿자마자 동작을 다시 반복해주세요. 이게 바로 버피 운동입니다. 10번 반복하면 충분할 겁니다. 6번, 솟아오르는 팔굽혀펴기. 아, 정말 힘든 운동 순서가 왔네요. 평범한 팔굽혀펴기는 어깨, 삼두근 등 가슴만을 사용하지만 솟아오르는 팔굽혀펴기는 훨씬 더 많은 부위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바로 전신 운동이니까요. 방금 얘기한 근육에 복근, 엉덩이, 둔근까지 포함시켜주세요.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운동입니다. 평범한 팔굽혀펴기 자세로 시작해주세요. 손은 어깨 바로 아래에 두고 뒤꿈치는 들어줍니다. 가슴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자세를 낮췄다가 다시 밀어내면서 올라와 줍니다. 이제 여기가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원 자세로 복귀할 때 거의 발꿈치 위에 앉는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손은 계속 처음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등은 꼿꼿하게 펴고 복근은 단단하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마치 스쿼트, 버피, 팔굽혀펴기가 합쳐진 것 같은 모양이죠? 처음 자세로 돌아와 다시 반복해줍니다. 지금보다 좀 더 강도 높게 운동하고 싶다면 몸을 뒤로 빼는 동작에 점프하여 양손을 하늘로 뻗는 동작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과 둔근에서도 불이 날 겁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그럴 힘이 없다면 앞서 소개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솟아오르는 팔굽혀펴기도 10번 반복해볼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7번, 다이아몬드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는 사실 잘 알기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변형은 일반 버전보다 이 두근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발 바로 아래에 필요한 게 다 있는데 덤벨이 꼭 필요할까요? 땅바닥이 있잖아요. 먼저 평범한 윗몸 일으키기 자세를 취합니다. 양손을 어깨 바로 아래 두고, 벌써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번엔 양손을 가깝게 모아서 검지손가락과 엄지가 각각 서로 닿도록 해줍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도록요. 팔꿈치를 굽히고 몸을 낮춰서 가슴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등은 평평하게 펴고 발이 몸통에 최대한 가까이 있도록 해주세요.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면 압력을 받는 지점이 옮겨져 이두를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바닥을 밀고 위로 올라온 후 반복해주세요. 이 운동도 10번 반복해주세요. 8번, 등 늘려주기. 등 운동을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이 운동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등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근육인 활배근, 그리고 물론 복근과 허리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랍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다리는 쭉 펴고 양팔은 옆구리 옆에 붙여주세요. 코가 매트에 눌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제 복근에 힘을 주고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이 자세를 2초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30초 동안 반복하신 다음 마지막 운동에 들어갈 준비를 해볼까요? 9번, 삼두 굽히기. 네, 삼두는 전신 운동의 마지막에 오는 운동입니다. 살짝 굽혀주는 동작으로도 쉽게 단련할 수 있죠. 필요한 건 소파나 의자처럼 솟아오른 것들입니다. 높이만 잘 맞는다면 계단도 괜찮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양팔을 몸에 붙인 후 모서리 부분을 꽉 잡아주세요. 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리를 뻗어 소파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팔꿈치가 굽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깨 아래 상체도 정자세로 쭉 펴입니다. 이제 적당한 각으로 팔꿈치를 굽힌 다음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다예요. 동작 한 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나 간단하다니까요. 이제 20번만 반복하시면 여러분은 자유예요. 자, 이 운동은 신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데다 하루에 1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답니다. 격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몸에 따로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신체 무게만 이용하기 때문이죠.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팔 벌려뛰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로 즐겁게 운동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만의 운동이나 변형을 추가해도 되고 오늘 알려드린 운동들의 횟수를 각각 늘려도 좋아요. 운동 시간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결국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게다가 어쨌거나 피트니스 센터에 갈 필요 없으니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요. 이 전신 운동에 또 어떤 동작을 추가하고 싶은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벌써 버피 운동 시작하게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